저는 현재 그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하고 인재개발학과의 공동으로 소속돼 있고 영재교육원,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을 2020년 3월에 오픈할 예정인데요.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. 저는 그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했었던 연구 중에 하나가 노벨상 수상자들이라든가 이런 세계적으로 창의적인 인물을 인터뷰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딱 세 가지인데, 첫 번째는 성격적인 측면에서,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이런 결론이에요. 그리고 동기적인 측면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몰입해서 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. 세 번째 결론은 머리와 관련해서는 자기 머리 사용법을 가지고 있다. 근데 그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. 자기 머리 사용법. 흔히 어렵게 얘기하면 메타코그니티브한 스킬인데 그런 건 흔하신 답이 있어요. 소아의 백신으로 유명한 조나스 워크저에게 인터뷰했을 때 그분은 시네틱스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 모토롤라 사장인 로버트 그린은 리버스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걸 계속 쓰고 있고 그런 식이에요. 또 하나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쓰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자기 거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두 다 하나씩 자기만의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스킬 하나씩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. 제가 인터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돌아가셔서 하지 못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분은 다윈이에요. 다윈하고 제가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면 당신은 어떤 아이디어 사용법을 쓰고 계십니까? 물어보면 다윈은 아마도 나는 마인드맵을 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어떤 사람은 저것은 계통수치 마인드맵이 아니다 생각하지만 저는 마인드맵이라고 우깁니다.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너 몇 학번이야? 또는 학생들이 그래요. 교수님, 오형 아니죠?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. 그랬더니 그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깔려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를 자기 머릿속에 갖고 있는 스키마 또는 쉐마라고 하는데 그게 일치하지 않거나 분류되어 있지 않거나 조직화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널려있는 지식들은 되게 많지만 그걸 내 머릿속으로 갖고 와서 분류하지 않으면 사람은 불편해. 내가 만나는 사람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분류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하니까 몇 학번이야? 경상도야? 이런 식으로 자기 거로 갖고 오는 거죠. 이게 피아제가 얘기하는 어시뮬레이션의 개념이기도 한데 복잡한 걸 떠나서 인간은 인간의 지식은 그렇게 커나가게끔 진화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종속과목 강문계라든가 이렇게 세상에 놓여있는 많은 동실물들을 이렇게 분류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겠구나라고 생각했었던 다윈은 우리가 마인드맵을 사용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제가 그 미국에서 연구했었던 내용의 결과는 이 책으로 나와 있고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의 조금 부분은 이 책에 나와 있거든요. 제가 성균관대학교 다니면서 가장 잘했던 일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제가 창의적 사고라고 하는 과목을 개설해서 그 과목이 신문에까지 나온 일인데요. 자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16주 동안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. 이 과목을 오픈할 때 제가 실제로 준비했었던 구성 계획이에요. 저는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걸 제가 Thinkwise라고 하는 것에 교육이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보고 제가 직접 수강료를 내고 이영세 사장한테 배운 사람이에요. 이 Thinkwise는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저는 배우고 싶어서 가서 성수동에서 교육을 제가 직접 받고 꽤 좋다 생각해서 제가 쓰고 있는 제 나름대로의 메타카그니티브의 스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거의 모든 것을 제가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창의적 사고 수업도 이렇게 제가 만들었고요. 영재교육원 이번에 만들고 제가 이렇게 많은 학부모들이 자식을 영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. 물론 제 자식도 영재라고 생각하는 수영 영재. 여하튼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해서 다 뽑았는데요. 80명의 영재들을 뽑았는데 이거를 저희가 구성하는 할 때 제 머릿속에도 역시 영재교육원을 어떻게 운영할까라고 하는 것도
들여서 해왔습니다.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. 마인드맵, 제가 창의적 사고라고 하는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한테 얘기해요. 제가 강의할 내용들을 쭉 얘기합니다. 얘기하고 나면 학생들한테 투표를 해요. 너희들이 16주 동안 듣고 싶은 주제로 너희들이 하면 가장 높은 빈도가 나오는 걸 내가 1주부터 16주 동안 강의하겠다. 그래서 학생들한테 투표를 못 받으면 그 꼭지는 그 학기에 발표가 안 되는 건데, 제가 마인드맵도 꼭 학생들이 뽑을 수 있는 풀 속에 집어넣으면 뽑힐까요? 안 뽑힐까요? 마인드맵은 잘 안 뽑힙니다. 네,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. 왜 초등학교 때 뛰었다는 거예요? 마인드맵은 초등학교 때 다 뛰었어요. 그래서 내가 15주차까지는 너희들의 선택이고 16주차는 디렉터스 초이스다. 내가 선택한다. 그래서 내 카리스마로 선택하는 것이 마인드맵 강의인데, 그래서 우리 이영선 차장님이 우리 학교 와서 강의 많이 해주시고 나면 아이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꼽을 것 같았어요 얘기하는 거예요. 그 띵코아에서라는 건 단순한 뿐만 아니라 거기서 보여주신 되게 많은 것들이 대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학생들한테 뭘 가르친다거나 자식한테 뭘 가르친다고 했을 때 내가 텔레비를 디딛다 보면서 아이들한테 TV 보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저도 우리 아이가 이걸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쓰라고 하진 않아요. 아빠가 마인드맵을 만든 걸 보니까 우리 딸이 기말고사에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물론 아까 PQ 프로젝트처럼 이걸 실행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. 계획 짜는 부분에는 하고 있다.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또 저희 학생들도 많이 활용하고 제가 대학원생들 또 학부생들한테도 띵코아이 쓰는 것은 되게 그런 띵코아이스라는 게 다른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런 질문도 하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기본에 충실한 프로그램이면서 활용성도 가지고 있다. 이게 복잡하면 잘 못 쓸 것 같은데 저는 사용하는데 전혀 저는 여기에 협업 기능도 배워봤고 다 했는데 어쨌든 저는 가장 아주 핵심적인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혹시 주인수 교수 만에 독특한 뭐가 있을까요? 그건 없고요. 나는 내 생각을 분류하고 조직하는데 마인드맵핑이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도 그냥 이미지만으로도 제가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애용자이기도 하면서 또 여기서 또 학생이기도 하고 저희가 삶에 있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건데 제가 쓰고 있는 것은 thinkwise하고 evernote하고 삼성 노트에 나오는 메모리는 세 가지 노트펜 가지고 제가 쓰고 있는데 세 가지가 잘 연동이 에버노트하고는 되는데 메모하고는 삼성 메모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발표 감사드립니다.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